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감사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감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시간 끌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수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남양주시 감사 문제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엄강석 전국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 지부장이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도지사와 도감사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당적이나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며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발생시킨 경기도의 9번째 보복성 감사의 목적은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을 징계하기 위한 꼼수라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이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포털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는 명백한 사찰 행위로 모든 공무원들이 댓글의 감시 대상이 된다고 느낀다면 표현의 자유가 말살된 통제된 독재 국가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엄강석 남양주시 지부장도 감사의 본래 취지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경기도 내 공무원들의 신분에 위협이 되는 감사 관행은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적인 월권적인 감사, 그리고 인권침해적, 그리고 협박을 서슴지 않는 이런 감사는 앞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기도 측은 부패 혐의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받은 후 고발했다면 남양주시 측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텐데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감사를 진행하자 남양주시가 보복감사라며 감사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신청하는 등 강한 반발을 해왔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사업 추진 시 남양주시가 이재명 지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감사 문제가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향후 사법기관의 법적 조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